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하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 4인치, 5인치 절단 집진 커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아, 그것이 일본 나가야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토네이도라는 4인치 절단 집진 커버였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그게 이건데,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같은 기능,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나카야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NK105 디자인이 NK105라고 하는 절단 집진 커버예요.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안 좋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인치나 5인치 앵글 그라인더의 절단 집진 커버를 구입하실 때는 물론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정말 추천 못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한 4만 원대로 내려가면은 구입해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4만 원대의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앵글 그라인더의 절단 집진 커버 9인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9인치 앵글 그라인더입니다. 오늘은 이 9인치 앵글 그라인더의 절단 집진 커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데요. 보시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다른 사 제품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또 보시사께 월등히 좋습니다. 보시에서 나오는 게 가격 대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시 거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에서 나오는 제품의 가격도 비싸요, 이건.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품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8, 9만 원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9인치용입니다. 9인치용이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거와 같은 모양으로 4인치, 5인치도 있습니다. 7인치, 8인치는 제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같은 모양으로 4인치 앵글 그라인더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5인치 용도 있고, 이거는 9인치 용입니다. 9인치는 230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4인치는 115라고 써 있겠네요. 4인치는 115라고 써 있고 5인치는 125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거는 230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9인치입니다. 자, 이거 우선 조립을 하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빨간 버튼을 누르면 누름식 버튼입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는 60,
이렇게 쭉 눈금이 매겨져 있는데요. 이건 절단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열어서 홀이 보이죠? 이곳으로 그라인더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카바를 클려야 되겠네요. 또 이게 일자 드라이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그라인더의 집진 카바 연결하는 이런 곳에는, 이건 안전 카바죠. 여기에 요철 부위가 있어요. 요철 부위에 요를 맞춰서 빼야 빠. 이거 안 빠집니다. 그냥 빠면 움직여도 안 빠져요. 그렇죠? 움직여도 안 빠진다고요, 이게. 여기 요철 부위가 딱 맞게 되면은 싹 빠져요. 요철 부위가 안 맞으면은 이게 움직이면서도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요철 부위, 요철 아시죠? 요철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요철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철이 돼 있어요. 여기에 요철, 온폭 파였고요. 여기는 볼록 나와 있거든요. 요 오목과 볼록이 딱 맞으면은 부착이 되도록 돼 있는 거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오목과 볼록을 맞춥니다. 쉽게 들어가요. 요 각도면 되겠네요. 절단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요. 맞았습니다. 이제 조여줘야 되는데요. 요 정도 각도면 되겠죠? 요거는 육각 렌치네요. 육각 렌치가 제품과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육각 렌치, 육각 렌치가 6mm로 되어 있네요. 6mm 육각 렌치로. 클램프를 조여주고요. 육각 렌치가 들어있고, 플랜지도 하나 들어있네요. 이 플랜지에 대해 만조라고 하죠. 왜 만조라고 하는지 그 만조의 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조라고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영어로는 플랜지. 어떤 분은 또 뭐 휠 너트 뭐 이렇게 휠 와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분들이 만조라고 우리나라 분들은 해요. 영어로는 플랜지. 자,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뒤에 롤도 달려 있네요. 바닥에 잘 움직이도록 보이죠? 이렇게 자꾸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조 손잡이도 이쪽이나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겠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쪽으로 보조 손잡이를 달아놨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경우는 이게 좋겠네요. 더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손잡이를 연결해 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보가 들어있네요. 엘보, 표현하자면 엘보 어댑터? 모르겠어요. 보시에서는 이거를 설명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하여튼 뭐
청소기 호스와 연결되는 부속이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까 이 빨간 버튼을 눌러서 오픈한다 그랬죠? 이제 열어서 절단 날을 장착해야 됩니다. 휠 너트를 크르고요.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랜지, 만조가 원래 앵글 그라인더 용이 당연히 있겠죠? 앵글 그라인더에 있는 이 플랜지는 22mm입니다. 뭐가 22mm냐면은 여기 요것이 22mm입니다. 절단 날입니다. 사용하던 거예요. 새 것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사용하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단 날에 이 내경이 22mm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산 절단 날의 이 내경은 22mm로 생산됩니다. 9인치, 뭐 7인치 이런 경우에 그래요. 특히 9인치의 경우는 이 내경이 22mm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지, 만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끼면 여기서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의 사이즈도 22mm입니다. 그래서 만조를 여기에 아시죠? 이거 앵글 그라인더 회전 축에 정확하게 끼워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 올려놓으면 안 돼요. 여기에도 제대로 낄 수 있도록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을 맞춰서 앵글 그라인더 회전 축에 그 각과 정확하게 맞춰서 앉혀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앉혀놓은 상태에서 살짝 들려 앉혀 있는 상태에서 절단 날을 넣고 위에서 휠 너트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휠 너트를 조여놓게 되면 조여는 집니다. 일단. 그러나 날이 회전하다가 큰일 날을 아주 진짜 큰일 납니다. 날이 부러져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 날아가는 날에 사람이 작업자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조 플랜지를 앉힐 때는 앵글 그라인더의 회전축과 정확하게 맞도록 손으로 살살 돌려보면은 정확하게 맞아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절단 날을 끼고 잘 안 보이나요? 제가 또 방향을 바꿔야겠는데요. 위치를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앉으면은 저게 잘 보이겠죠? 자. 앵글 그라인더의 회전축이죠? 이게 회전하면서 자, 여기에 만조 플랜지라고 하는 거예요. 플랜지를 정확하게 맞춰 껴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날을 회전 방향을 잘 맞춰서 껴야 돼요. 절단날도 회전하는 방향으로 날의 모양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거는 절단날을 사서 보면은 여기에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를 잘 보고 절단날의 방향을 맞춰서 또 끼면은 제대로 된 거라면은 이 만조와 플래닛과
절단 날에 이 내경이 딱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절단 날은 이 내경의 사이즈가 22mm로 나옵니다. 22mm로 생산이 돼요. 22mm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만조의 외경과 탁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죠? 그러면 휠 너트로 꽉 조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수입품,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디스크 날, 회전 날, 절단 날 보면요, 이 내경의 사이즈가 22.22 사이즈, 22.5, 23, 22.23 사이즈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나와요. 그걸 여기다 끼면은 만조와 안 맞겠죠. 플래닛과. 플래닛은 22mm인데 이게 22.22mm나 22.23mm로 나오면은 안 맞는 거죠.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끼게 되면 헐거워지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크고 껴지면 헐거워서 이게 흔들림이 생기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입하실 때 이 내경 사이즈를 꼭 보셔야 돼요. 그 내경이 22mm냐, 22.22mm냐, 22.23mm냐 하는 걸 보셔야 된다고요. 국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22mm로 나오고요. 수입품.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는 22.22mm나 22.23mm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 제품 안에는 이렇게 육각 렌치와 플래닛, 만조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 만조의 사이즈가, 이 만조의 사이즈가 22.22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된 또는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된 이런 절단 날과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유럽산 디스크 날, 22.22mm 날을 구입했을 때는 동봉되어 있는 이 다른 플래닛 만조를 사용하시면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내경이 22mm가 있고 22.22mm가 있다는 거, 22.23mm 또는 22.22mm가 있고 22.22mm, 22.23mm가 있고요. 22mm가 있다. 22mm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22mm이다. 그 외에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22.22mm, 22.23mm가 많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국산이에요. 국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2mm예요. 그래서 기존의 앵글 그라인더에 있던 만조와 딱 맞습니다. 자, 다시 만조를 딱 정확하게 끼고 회전 방향을 맞춰서 날을 넣고 휠 너트를 조입니다. 휠 너트를 조이고 그전에는 이렇게 조이는 그 렌치가 있었죠. 렌치로 조였는데 요즘은 그라인더가 잘 나오니까 그라인더 아래를 누르고 버튼이 있어요. 조임 버튼이, 고정 버튼이, 축 회전을 고정시키는 버튼이 여기 있는 건 아시죠? 고정시키고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
그런데요,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많이 착각을 일으켜요. 차고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날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고 절단하는 거예요. 이 절단날의 깊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를 눌러서 이걸 이렇게 내려서 절단날의 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요 설명은 좀 줄이고 요거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 다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날의 크기예요. 이 날의 크기. 이 날의 크기가 9인치, 9인치용 230이라고 돼 있으면 아까 9인치라 그랬죠? 그래서 9인치라고 생산되는 날도 230mm가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측정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틸자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스틸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줄자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제품의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 정확하게 230이 나와요. 그러니까 9인치 230날이 들어가면은 아주 꽉 찹니다. 꽉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유 공간이 많죠? 여기 껴져 있는 이 날의 사이즈는 지금 8인치 날이에요. 8인치 날. 제가 사실은 9인치 날이 없어서 8인치 날을 꼈습니다. 뭐 8인치 날이나 7인치 날을 끼고 작업을 해도 되긴 돼요. 지금 이 날은 8인치 날이에요. 216 나옵니다. 8인치 날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8인치 날에 절단 날의 사이즈는 216이 맞습니다. 216 나옵니다. 사용하던 것인데도 216이 나오네요. 근데 9인치는 230이 나와야 되는데요. 230이 나오면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230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230mm로 나오는 날을 끼게 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230인데 230은 너무나 꽉 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실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전축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끼게 되면요. 내려오니까 이 지름, 한 지름이 중앙을 지나는 지름이,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230이고 날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여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착각을 해가지고 어느 분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어? 이 사이즈는 230인데 내가 사가지고 온 날은 235나 나와 또는 240이 나와 그래요. 실제로 생산돼서 판매되는 9인치 절단 날들을 보면 어떤 거는 240이고 어떤 거는 230이고 또 어떤 거는 235도 나오고 그래요.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사이즈는. 왜냐하면 중심이 이곳에 있으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심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심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03, 정확하게 230이에요. 그래도 나오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 그죠? 중심이 맞추면 많이 나와야 이거잖아요. 이 길이를 재보면은 이 길이는 이 정도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길이는 200도 안 돼요. 19 정도. 190mm. 8인치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진짜 9인치를 끼게 되면은요. 조금 더 내려오겠지만 9인치 날 조금씩 큰 날, 235날을 껴도 사실은 여기에 다 맞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만에 하나 날이 너무 커서 날을 장착하니까 이 끝에 날이 걸리더라. 그럴 땐 끝을 약간 갈아내면 되겠죠. 다른 앵글 그라인더에 연마석, 절단석을 껴서 조금씩 갈아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9인치 날이 없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중심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날이 내려올 때는 여기에 닿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230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230이 조금 넘는 절단 날이 이곳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 9인치 절단 집진 카바는 그렇게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보시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국산 제품이 오히려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 보시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보시 제품은 4인치, 5인치, 9인치 이렇게 세 종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9인치 집진 카바는요. 구하실 때 주의하실 게 또 있어요. 디자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 앵글 그라인더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앵글 그라인더도 보시잖아요. 그리고 집진 카바도 보시 제품이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보시 앵글 그라인더와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보시 앵글 그라인더가 9인치 앵글 그라인더가 이 디자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디자인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보시 9인치 앵글 그라인더의 구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된 앵글 그라인더입니다. 신형 앵글 그라인더는 그냥 척 봐서 여기에 빨간 줄이 이렇게 지나가 있어요. 빨간 띠가. 척 봐서 그냥 여기에 빨간 띠가 지나가 있고요. 이 보조 손잡이가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손 떨림을 방지해주는 손의 진동을 줄여주는 이걸 바이브레이터 손잡이라 그러나 그래요. 하여튼 손에 오는 진동을 줄여줍니다. 이거로 되어 있어요. 신형은 보조 손잡이가.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색깔의 빨간 띠가 이렇게 지나가 있는 게 신형이에요. 요거는 그 전 모델이고요. 그 전 모델, 그러니까 이 모델에는 빨간 띠가 지나가지 않은
그 전 모델에는 앵글 그라인더, 이 앵글 그라인더에는 이 집진 카바에 230FCS라고 되어 있어요. S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형은 T라고 되어 있어요. T. 여기에 빨간 줄이 들어간 앵글 그라인더. 보조 손잡이를 이거로 사용하는 앵글 그라인더에는 그 신형이죠. 빨간 줄이 지나간 신형에는 230FCT예요. T. 그 T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형과 구형을 잘 구분해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진짜 먼지 안 나고 좋습니다. 바닥 커팅할 때, 바닥 홈파기 할 때, 또는 벽에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집 수리,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자주 그런 일 하시죠? 내부의 벽을 헐고 거기에 문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축주들이 요구해 오잖아요. 문의 사이즈가 보통 몇입니까? 문짝의 사이즈만 보통 90이잖아요. 그러면은 문틀까지 계산하면은 한 1m 나옵니까? 폭이? 그래서 한 1m, 높이 한 2m 10으로 좀 잘라 주십시오. 뚫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9인치 날을 장착하게 되면요. 제가 아까 이건 8인치라 그랬죠? 9인치 날을 끼게 되면요. 사용 설명서에는 깊이 6mm까지, 약 6cm, 60mm까지 절단할 수 있다고,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60mm까지 깊이 60mm. 근데 8인치를 끼고 보면요. 이건 8인치거든요. 8인치 날은 50mm가 조금 넘네요. 이게 절단면을 파고 들어가는 깊이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 60이라고 보입니다. 제대로 된 9인치 날이 끼어졌다면 60mm를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8인치니까 아무래도 작으니까 지금 재보니까 50mm 나옵니다. 60mm까지 파고 들어가서 절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면에서 60mm를 파고 들어가고 또 저쪽 면에서 60mm를 파고 들어오면 120mm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내부에 있는 벽은 반듯하게 문틀의 크기에 맞춰서 절단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거죠. 먼지 안 나게. 또 어떤 분들은 그거 할 때 보면 물 뿌려가면서 습식으로 습번지에 물을 발라서 물을 뿌리기 이렇게 짜기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먼지는 안 납니다. 근데 그 작업하는 거 보니까 그 흙탕? 그 물이 묻은 그 분진 덩어리가 여기저기 막 튀죠. 튀면서 작업자의 몸에도 묻고 또 뭐 이것저것 천정이니 이것저것에 막 퍼져서 나중에 그걸 또 청소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보기도 흉하고. 청소기와 연결해서 하면은 먼지 안 나고 좋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다시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디자인 넘버를 잘 보셔야 됩니다. 230FCS라고 되어 있는 거, 끝이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구형 앵글 그라인더,
맞는 거고요. FCT라고 되어 있는 게 신형입니다. 신형은 딱 보면 여기에 빨간 줄이 착 돌아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색깔. 이 색깔에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보조 손잡이를 이거를 사용합니다. 이게 신형 앵글 그라인더, 9인치 신형 앵글 그라인더의 보조 손잡이예요. 구형 손잡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이 손잡이만 갖고 구분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구형이나 신형이나 여기엔 다 맞게 되어 있으므로 또 어떤 거 사용하다 보면은 구형 앵글 그라인더에 신형 보조 손잡이가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걸 신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 디자인 넘버까지 다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디자인 번호까지. 그런데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형은 빨간 띠가 쳐져 있다. 구형은 그게 없다. 그래서 빨간 띠가 쳐져 있는 것은 230FCT라고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시면 되고, 구형은 FCS라고 되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입해 놓고서 또 반납한다. 뭐 인터넷상으로 할 땐 더 복잡하잖아요. 하시고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조, 아까 만조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만조 사이즈가 22mm가 있고, 만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사람들이 왜 만조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플랜지라고 합니다. 플랜지. 이 플랜지, 만조의 사이즈가 22mm가 있고 22.22mm가 있다. 22.22mm는 이 디스크, 그게 절단석이던 절단 날이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날은 뭐 더 주로 대리석이나 타일 절단할 때 쓰는 건데요. 터보 날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마른 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내용 이름들이 다 달라요. 어쨌든 이 디스크 날이 수입품과 국산품의 국산에 따라서 이 내경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니까 구입하실 때 22mm로 구입하시는 게 편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입 날을 구입했는데 그 수입 날의 사이즈가 22.22mm다 할 때는 동봉되어 있는 이 풀렌즈를 사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9인치 날의 사이즈도 230 또는 235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 사이즈의 크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회전축의 중심이 커버의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이 나오는 이 길이는 길어봐야 220을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30이니까 뭐 200 웬만한 9인치 날은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크기에, 전체 외경의 사이즈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심의 내경을 꼭 신경 쓰시고요. 디자인 넘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하나 가지고. 중요한 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차피 날을 장착했으니까 한번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정시켜야겠죠. 그래서
단단히 고정이 됐습니다. 한 20mm도 안 되겠네요. 9인치로 하면은 20mm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은 8mm, 9mm가 아니고 9인치가 아니고 8인치 날이기 때문에 눈금에는 20mm 깊이로 절단한다고 지금 맞춰놨는데 그거는 9인치 날을 꼈을 때의 얘기고요. 그런데 9인치 날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거는 정말 정확하게 230mm로 나오고 어떤 건 235mm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눈금이 안 맞는 거죠. 이 눈금대로 하면은 정확하게 230mm 디스크를 꼈을 때는 맞겠으나 235mm를 꼈을 때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깊이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자로 측정해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의 날이 서로 다르고 또 이 디스크도 절단석, 절단 날도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씩 마모가 될 테니 사용하던 날을 꼈을 때는 220mm라고 눈금을 맞춰놔도 실질적으로 20mm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자로 대고 측정을 해서 맞추시는 게 더 정확하다. 여기에 있는 눈금은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절단을 해볼게요. 먼지가 발생하나 안 하나. 사실은 이거 테스팅 안 해봤어요. 장착했을 때 먼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실내이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청소기 바로 연결해서 먼지가 발생하나 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청소기 사용 설명서에는 이게 각종 전동 공구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 부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엘보 45도로 되어 있나요? 엘보가 있어요. 45도 엘보. 이렇게 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은 보시 제품일 때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딱딱 맞는 거죠. 청소기가 보시 제품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응용하셔야 되는데 응용하는 방법은 제가 전전편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응용하시는 방법은 아마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청소기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키면은 청소기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빨려 들어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았네요. 항상 이런 전동 공구를 만질 때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놓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플러그를 꺼놓고 꼽아놓고 장비를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그만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큰일 나죠. 손가락 절단, 팔 절단, 엄청난 사고가 생깁니다. 찰나에, 아주 순간보다 빠른 찰나에 뭐 2200 RPM 팍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동 공구를 다룰 때는 플러그를 빼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요. 지금 이거는 케이블을, 전기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동공구잖아요. 최근에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충전식 전동공구가 많아요. 그런 충전식 전동공구는 다룰 때 뭐 날을 교환한다든가 날을 고정시킨다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꼭 배터리를 빼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플러그를 빼야 되고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 배터리를 빼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합니다. 보이죠? 아주 깊이 절단을 해서 탁 나눠지게 하고 싶었으나 바닥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요게 300에 600 타일이거든요. 이걸 제가 다음에 또 어디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게 잘릴까봐 날을 조금만 내려놓고 했어요. 어쨌든 먼지 하나 안 보였죠? 자,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 비산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의 건강, 노동자의 건강 지켜가면서 또 주위 환경도 보호해가면서 그렇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현장에서 얼마든지 환경,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작업자가 작업시키거나 뭐 현장에 가보면 반장, 팀장 그런 분들이 어떻게 능률만 올리려고 막 시킵니다. 그럴 때 하지 마세요. 먼지 나면 좀 튕겨야 됩니다. 어떻게 먼지가 나는데 어떻게 작업합니까? 먼지 안 나도록 이러한 공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의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얘기가 자꾸 또 길어지는데요. 마스크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집진 카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이 정도의 최소한의 분진, 방진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마시는 그 먼지가 체내에 누적돼서 나이를 좀 먹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일시키는 분들은요 당장에 무슨 사고가 나는 게 아니니까 호흡기 질환은 먼 훗날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신경들을 안 써요. 특히 안전관리 요원이란 분들도 뭐
안전교육 같은 걸 시키잖아요. 안전교육. 그래서 뭐 안전모를 안 쓴다거나 안전화를 착용 안 한다거나 뭐 안전띠를 안전벨트를 안 맨다거나 그러면 바로 지적하면서 그거 안전모 써라, 안전화 신어라. 위험하니까 난간 작업할 때는 안전띠를 꼭 매라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마스크 안 쓰고 하는 작업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해요. 당장 나타나는 사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도 방심한다고요. 그러다가 훗날 진짜 크게 후회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지금 당장 사고가 나면은 뭐 공상 처리를 해달라,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나 훗날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요원도 지금 당장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니까 놔두는 거예요. 훗날 조금만 걸어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디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차서 못 올라가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길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경제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그 사람의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어떤 의료비를 대준다든가 그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본론적으로 공동체, 사회의 모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크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자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작업장 주위, 또 환경 등등을 고려해서 절대 분진 발생하는 건 가능한 한 좀 줄여보자고요.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공구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면은 분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